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TV입니다.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서울의 폭우 난전에 왔습니다. 자, 난전에 오늘 날씨가 좋은데 자 오늘의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의 폭우가 우리가 참 많이 찍는 곳이라서 영상을 많이 올리는 곳이니까 만약에 또 그 중간에 좋은 게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겠나 하고 정보도 알 겸 오늘 이제 갔다 왔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사람이 엄청 많이 와가 있네요. 근데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요. 예, 그럼 같이 한번 구경 한번 나가 보실까요? 자, 함께 가시죠. 토요일이 돼서 확실히 사람들이 막 많이 붙어요. 지금 아직까지 오전인데 이렇게 많아요. 아, 뭐 도다리 이런 게 많이 나왔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다 15,000원 주세요. 오늘은 강 도다리가 15,000원, 20,000원이에요. 여기가 새꽃식감이야 이거. 야, 꽃게도 나왔네. 왜 전문가 있잖아. 이거 새꽃이에요. 5만원. 서울의 폭우 난전 어수장에 또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지금 아침에 11시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선이 많이 나왔네. 이거 망둥어. 망둥어 새끼. 망둥어 새끼가 이게 한 바구니 만 원씩 이렇게 말라놨네. 이건 안 한 것도 만 원씩. 도다리는 얼마예요? 키로에 15,000원, 20,000원이에요. 도다리 좀 올랐구나. 양이 없어요. 응, 양이 많이 없으니까. 무득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냉장고에. 어디 갔어요? 아, 어디 갔어요? 예. 뭐 10,000원, 20,000원이겠지. 모르겠어요. 아니, 고객이. 약간 음악불에 정겨워요. 오늘도 꽃게가 조금 나왔네. 예. 몇 개 잡히네. 꽃게가 오늘도 좀 해 잡혔어. 1kg에 5만 원. 도다리는 15,000원, 2만 원 오늘 간. 이게 만 원씩. 쭈꾸미는 얼마예요? 꿈이 35,000원. 이렇게 생선만 많네. 망둥어가 많고. 와, 강어가 엄청 크다. 강어는 얼마예요? 몰라요. 근데요, 그것도 기절한 거예요. 광어가 요새 엄청 크게 나오네. 이건 얼마예요? 3만 원. 오늘도 낙지는 여전하고. 낙지는 35,000원. 와, 크다. 광은 얼마예요? 광어요? 키로에 15,000원씩 1kg짜리에 3만 원에 광어나 간제니까. 아, 키로에 15,000원씩. 키로에 2만 원, 저거 3만 원. 다른 거는 3만 원, 죽은 거 2만 원. 물고 엄마 이거 알쭈꾸미야. 이거 좋아요. 죽은 거는 2만 원. 그거 사는 거 3만 원씩. 사는 거. 아, 아저씨요? 우리 아저씨예요. 광어들 하세요. 광어 간제미 하시오. 저기 키로에 15,000원이네. 싸다.
그때 석으로 나가. 석에 이거 이제 껍데기 쫙 뺏기갖고 이제 쪄먹고 이제 해야 돼. 이게 서대라니? 네, 서대야. 얼마 주세요? 네, 서대 얼마예요? 300원, 3만원. 요 두 개에 3만원. 이것도 한, 요거 한 마리 3만원. 그건 한 마리 3만원, 작은 거는 두 마리 3만원. 조금 많이 나오네. 지금 두꺼미 철이에요. 죽은 거는 2만원. 살은 거는 3만원, 3만 5천원. 관제미는 내나 만원. 키로에. 요거는 만원. 뒤에 거는 2만원. 요거는 2만원. 오늘은 낙지가 좀 비싼 것 같다. 두 마리 많아. 네, 두 마리 많아. 낙지 진짜 크다. 저런 거 15,000원. 한 마리에 15,000원, 두 마리 하시면 25,000원. 일락이 많아. 그러니까 새우는 안 나오고 한국 이거 낙지. 한 꼭대기 이상 남는 거. 토요일 되놓으니까 사람은 억수로 많이 왔는데 물량이 없어요. 생선밖에. 개가 안 잡히나 보네. 많이 있나 보다. 아직까지 개가 없지. 암개가 엄마야. 봄개가 비싸요? 가을개는 싸고 엄마. 5만원도 싼 거야. 봄깨는 비싸. 먹으려면 가을에 먹어야 돼. 봄깨는 완전 비싸요. 엄마가 가을 꽃게 먹어도 봄깨를 비싸다고 못 먹는 거. 개가 잡혔네, 잡히기는 그래서. 지금 5만원씩 그게 안 돼요, 5만 5천원. 그럼 몇, 1kg에 몇 개나 올라가죠? 3마리요. 적은 거는 4마리. 광어 들어가세요. 간장이요. 장대 들어가시고 많은 들어가 많은. 귀한 꽃게다. 아, 웅어 들어가세요. 웅어도 말고. 언니 죽은 것이 네. 그냥 가져온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여기는 죽은 거 왜 넣습니다. 사는 네. 거에다가. 언니. 아니 아니 이거 줘. 이거 이상한 거 다 빼버려. 그걸 안 두 군데가 나눠서 먹어요. 세 마리씩이요? 네. 이건 두 마리 많아? 세 마리에 2만 원. 아, 세 마리에 2만 원. 맛이 좋다. 와, 맛이 좋다. 뭐. 도나리 굽기라고 이게 2만원. 안녕하세요. 선생님 3만 5천원. 사는 거는 3만원, 죽은 거는 2만원. 죽은 거? 네. 저기 있잖아요. 요거는 2만원. 얼마나 드려봐요? 도다리가 이건 얼마예요? 2만원씩. 요 앞에 거나? 만원씩. 이거 한 개 사가자. 도단 얼마야? 그래, 15,000원이면. 15,000원. 시간이 가니까 막 이제 많이 다 오신다. 엄마 3만원씩이 3만원이면 상간에는 살 것만 이게 꽃게가 나오기는 나왔네. 산꽃게가. 이건 얼마예요? 키로에 45,000원. 키로에 45,000원. 보셨습니까? 보시다시피 새우는 4월 중순이 넘어야지 나온대요. 지금 새우가 없고 꽃게도 가끔 나오기는 나오는데 봄꽃게는 원래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봄꽃게도 키로에 뭐 5만원, 5만 5천원 막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새우가 언제쯤 나오느냐고.
좀 알려달라고. 근데 새우는 지금 안 나오죠. 또 저희가 지금 여행을 지금 한 며칠간 가려고 그러는데, 소대포구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도 보고 가려고 그저께 갔다가 왔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새우는 4월 중순에서 5월 달 돼야지 그때부터 활기가 찬답니다. 그러니까 새우 그때 사도 얼마든지 늦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윤달이 끼어서 좀 늦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소대포구 현황을 오늘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